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 총평.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전국연합 총평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EBS가 연계가 안 됐지. 오케이? 두 번째, 평가원이 낸 문제가 아니지. 알겠어? 요두 가지 요소 때문에 3월달 전국연합을 늘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게 학원가의 일반적인 관점인데, 그거는 나는 상당히 건방지다고 생각해. 이 3월달 전국연합은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왔나라는 걸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평가원이 출제하지 않았다, EBS가 연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서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해서 자기의 공부하지 않음을 정당화될 순 없는 거야. 알았어? 어쨌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해설 강의에서 그렇게 해볼 테니까, 우선 총평에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우선 첫 번째. 이번 3월달 전국연합 총평을 보면 어법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 어법이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4번 선택지를 제외하고 1, 2, 3, 5번. 그거 나중에 문제 해설 들으면 알 텐데, 그 각각의 선택지를 정말 구석구석구석 다 이해해야 될 정도로 어법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마 이거 해설 강의를 어법 한 문제만 아마 한 시간을 강의를 하게 될 거야. 되게 자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형 불변이 갖고 있는 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매번 하는 말이지만 그냥 해석하면 문제 풀린다, 이런 건방짐을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영어 내가 독해할 수 있으니까 수능 영어 문제 푼다, 그렇지 않아. 어휘 문제는 늘 거기 써 있는 단어가 맞냐, 정반대 단어가 맞냐. 그리고 빈칸 문제도 이 자리가 주제가 들어가야 되냐, 반주제가 들어가야 되냐, 답의 근거는 뭐였느냐. 이런 문제풀이의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지 되는 거라고. 아마 지난 겨울에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EBS나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서 해왔을 텐데, 그냥 단순히 영어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해설 강의 이제 들으면서, 아, 저 해석 플러스 문제에 대한 이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꼭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유형을 설명하고 이제는 불변인데, 신유형 없었어. 그냥 맨날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내면 이 3월달 전국연합도 점수가 잘 나오게, 문제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난이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니까 그게 뭐 어렵네 쉽네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34번 빈칸이 항상 고난도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고난도 문제로 나왔어. 특히 내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할 텐데, 이 문단에서 but이나 however 없이 학생들은 그냥 쭉 읽었는데, 선생님들 눈에는 쭉 나오다가 문맥이 여기서부터 꺾여서 이렇게 but이나 however 없이 문맥이 꺾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학생들 속이기 딱 좋거든.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서 위에서 진행되던 문맥이 바뀐지 모르니까 그 문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여기가 삐리리 해석이 희미해지는 거지. 늘 EBS 분석에서도 얘기하는 역접에 대신하는 역접의 대용 표현, 그런 거를 34번 빈칸에서 사용을 했지. 그리고 늘 영어 지문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 반주제, 주제 반주제, 대립 구조를 통한 서술 방식. EBS에서도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EBS 해석 분석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걸 34번 빈칸에 썼어. 매번 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3월달 전국연합 이후에는 이제 6평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6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연 너희들이 스스로에게 화두를 던져봐야 될 거야. 과연 해석은 무엇인가? 해석은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지.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역과 직역을 해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 그러기 위해선 단어 하나를 모른다거나 한 문장을 해석을 못 한다거나 그건 큰 장애가 되진 않아. 주변 문장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 한 문장의 해석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그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원하는 유추에 대한 거지.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부터 해설을
총평 여기까지 하고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